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자본편에 그 슈구로 신발을 고쳤던 거 그 이어서 오늘 마무리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슈구를 두 개를 썼어요. 하나 반, 하나는 완전히 다 쓰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조금 썼어요. 예. 하나 하고 한 5분의 1 정도. 뭐 어떤 걸 고쳤냐? 뭐 괜찮아졌죠? 여기 벌어졌던 거 메꾸고 여기도 벌어졌던 거 메꾸고 여기도 벌어졌던 거 메꾸고 깔끔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. 그래도 뭐 그냥 여기도 엄청 벌어졌던 거 다 붙이고 메꾸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 뒷굽 보통 이 뒷굽이 이 뒤꿈치의 바깥쪽이 많이 닳잖아요. 저도 역시 유분이 엄청 많이 닳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여서 여기다 벽을 만들어서 저걸 완전 들이부었습니다. 여기다가 그럼 이게 이렇게 메꿔지죠. 완전히 채워지죠. 그래서 이제 모양을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이만큼이 날라갔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저 슈그로 그냥 고무로 다 채운 겁니다. 이 부분을. 제가 보기에는 저게 고무가 이게 꽤나 단단해요. 그래가지고 충분히 뒷굽에 그거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 뭐 좀 더 신어봐야 이제 알게 되겠죠. 근데 하여튼 배가 아파서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. 네. 얘기하던 부분 여기 다 이제 메꿨고요. 여기를 이제 그 뒷굽을 메꾼 부분이죠. 어떻게 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. 이 마스킹 저는 마스킹 테이프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엣지를 막습니다. 잘 씰되게 다 손으로 꼭 눌러서 막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 슈그를 뿌리는 거죠. 왜냐면 저 슈그가 굉장히 띡하지만은 그래도 이 젤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지 않으면 옆으로 다 흘러내리겠죠. 이렇게 그래서 옆을 이렇게 라인을 그 원래 신발 뒷굽 모양대로 라인을 딱 비슷하게 되게끔 만들어 놓고 슈그를 부어서 다 채워 넣습니다. 이렇게 다 채워 놓고 하루 정도 이제 말려요. 굳혀요. 그리고 저는 두 번 했어요. 한 번에 안 하고 이게 마르면 조금 수축이 됩니다. 그래서 슈그를 그 뿌리 이제 다 채워 놓고 하루 지난 다음에 좀 말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대충 형태도 이제 이거 뿌린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게 수평이 되게 그래야 이게 바닥이 평평하게 이렇게 되겠죠.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게 또 밑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딱 받쳐놓고서는 옆을 막아놓고서는 뿌려서 수평이 되겠고 뭐 옆에 이런 걸 받쳐서 이렇게 그게 또 하루를 놔두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이렇게 굳어서 이제 그 다른 부분이 이렇게 메꿔지게 됩니다. 네.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. 역시 왼쪽 신발도 오른쪽만큼 닳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닳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여기도 붙여놓고 슈그를 뿌려서 이렇게 하루 동안을 그냥 말립니다. 그리고 다음날 가서 뭐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바르고 또 하루 말리고 굉장히 단단해요. 이게
굉장히 단단한 고무 재질처럼 이렇게 굳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좋아요. 하여튼 슈브. 충분히 뒷굽의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일단 또 일단 중요한 거는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신발 한번 빨아야 돼요. 뭐 밑에 흙 묻고 뭐 들어오니까 한번 빨고 그다음에 완전히 드라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리페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한 10년 넘은 신발인데 아직 충분히 몇 년 더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안 망가지면 뭐 10년 더 신을지도 모르죠. 네, 하여튼 뭐 그렇게 깔끔하게 뭐 보기 좋게 되지는 않았어도 뭐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네, 사료됩니다. 그래서 예. 이게 굳이 뭐 안 버리고 굳이 그냥 안 고치고 그냥 버리고 뭐 하나 사도 되는데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뭐 지금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. 예. 시간이 남고 또 이게 이렇게 싸게 주고 산 등산화가 아니에요. 이게 거의 예전에 한 30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.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좀. 그리고 이게 되게 신발이 편해요. 이게 뭐 비싸서 편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신발이 편해요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신고자 이렇게 한번 리페어를 해봤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리페어 한번 해보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바이.